자, 1번 봅시다. 등차 수열 A 있는데, 일반화, 아, 등차 수열 AN 있는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6배인과 같대요. 자, 세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2D가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6이네요. 정리하면, 이 항하고 넘어가면, ED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D는 마이너스 3. 일단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고요. 두 번째, 열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A 플러스 9D죠. 의 절대값이랑 뭐랑 같다? A 플러스 7D의 절대값이 같단데 일단 봐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뭐 두 칸 건너떠서 나오는 값이 같을 수가 없죠 원래는 근데 절대값은 같을 수가 있다 맞죠? 그럼 생각해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말은 항이 많아질수록 항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겠죠 항 번호가 커질수록 작아지니까 얘가 100% 음수예요 절대값 맡아지려면 열 번째 항이 그래서 이거 갖다 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D가 A 플러스 7D랑 같다는 말이고 요거 이 항 하면 2A 되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16D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D가 돼요 맞나요? 근데 D가 지금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N은 24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N은 그러니까 지금 일반항이 필요 없지만 일반항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문제든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어떤 수열 파트인지 일반항부터 구해야 됩니다. 자, 얘는 마이너스 3N 들어가고요. 1 집어넣어서 24 나오려고 그러니까 27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고 여기 2 집어넣으라는 거죠. 2 집어넣으면 6 빠지니까 얼마 돼야 돼요? 21이 됩니다. 됐나요? 계속 갑니다. 그냥 쭉 이어서 합니다. 2번 봅니다. 2번. 등차 수열이 각각 나와 있어요. 이 등차 수열이 있는데, A1과 B1은 같대요. 뭐, A1하고 B1을 둘 다 내가 뭐, A라 놔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 A 플러스 4D1이라 할게요. 자, 는, 요 다섯 번째 항은 똑같이, 초항은 똑같으니까 또 A로 두고요. 얘는 5분의 A 플러스 4D2라고 할게요. 됐나요? 각각의 공차를 D1과 D1이라 할, D2라 할 때. D1과 D2로 할 때 공차를 그래서 식을 만들었습니다 양쪽에 A는 날라가고요 그럼 요거 정리하면 4D1 빼기 4D2는 16이 되고 D1-D2는 4가 됩니다 그럼 분명히 이거 이용해서 풀라는 거야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 보면 열 번째 항이죠 자 얘는 A 플러스 9D1이고 빼기 얘는 A 플러스 9D2가 되겠죠? 이거 구하래요. 요거 정리하라는 건데, 요거 정리하면 9D1 마이너스 9D2가 되기 때문에 9로 묶어내버리면 D1 마이너스 D2고, 아까 D1 마이너스 D2가 4라고 잡았으니까 답은 36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2차 방식이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 이라는 2차 방식에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두 근의 합하고 두 근의 곱은 구해놓고 들어가야 되죠. 문제를 써먹든 안 써먹든.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이 상황에서 등차 수열 이룬대요. 얘가 등차 수열 이룬다는 말은 중간에 거 두 배한 놈은 양쪽 두 마리 더한 거와 같다였고 요거 곱셈 공식 변형식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4였으니까 4 세제곱 64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이니까 두 개 곱하면 6, 4, 24죠. 그래서 얘는 88이 되고요. 그래서 2K가 88이니까 따라서 K는 44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4번 봅니다.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더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자 그러면 똑같이 따라가 봅시다. 얘 정리하면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랑 더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 말은 3A 플러스 3D가 마이너스 3이란 말이고 또 이것도 정리해 볼게요. 얘는 A 플러스 3D랑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얘들 더한 게 24다 이 말은 3A 더하기 7, 12죠. 12D는 24다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그냥 바로 정리합시다. 약분하고 하자. A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이고
A 플러스 4D는 8이다. 빼버리면요. 3D는 9다. D는 3이다. D가 3이면 A는 마이너스 4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있는 일반항은요. 3N-7이 됩니다. 지금 뭐 일반항 구하고 이런 건 안 해도 되겠죠. 이때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자, 얘는 그냥 바로 얘를 초항이라 생각하고 얘 마지막 항 번호 구한 다음에 첫 번째 마지막 두 개 다 하면 끝나는 거죠. 자, 11번째 항은요. 11 집어넣으면 33에서 7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요? 26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0번째 항은요. 20 집어넣으면 60 빼기 7이니까 64죠. 아, 이제 54죠. 따라서 저게 원하는 합은,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합은 2분의, 자, 개수는 10개입니다. 맞죠? 20에서 11 빼고 더하기 1이니까 10개. 제일 앞에 있는 항이 26이었고 제일 마지막 항이 54니까 두 개 더하면 요거는 5고요. 얘는 80이죠. 맞지? 어? 쌤은 계산 잘못했나? 26 아닙니까? 33. 11 집어넣으면 33에서 7 빼면 26 맞죠? 20 집어넣으면 60에서 7, 53이구나. 53이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이게 79입니까 이거? 79, 80에 5, 400에서 두 번 빼버리면 395입니까 이거? 맞나요? 쌤 곱하기가 암산이 안 되나? 맞죠? 70, 350, 95, 45, 395 나오죠? 됐나요? 요렇게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자, 또 등차수열이에요.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는데, 자, 일단 SN의 최대값이란 말은 당연히 뭐만다라는 거야? 양수만 합해라. 맞죠? 양수까지의 합이죠. 자, 그러면 A 플러스 4D가 얼마다? 46이고 A 플러스 9D가 얼마다? 21이다. 됐나요? 빼버립니다. 빼버리면 5D는 마이너스 25고 D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D가 마이너스 5면 A는 66입니까? 맞나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얘 일반항은요. AN은 마이너스 5N에다가 1 집어넣어서 66 되려 그러면 71이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일반항인데 SN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양수가 되는 애들까지만 더하면 되거든요. 그럼 얘가 0보다 크려면 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확인만 하면 되죠. 그러면 71은 5N보다 작다. 따라서 N은 14.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요. 나눠버리면, 아, 따라서 최대 정수 n은 n의 최대는 얼마다? 14라는 거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첫 번째 항도 양수, 두 번째 항도 양수 쭉 가서 14번째 항도 양수인데 15번째 항은 음수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더할 때는 어디까지만 더해주자? 14번째 항까지만 더해주면 양수끼리의 합이니까 최대값이 될 거다. 그럼 또 끝났죠?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66 나온다 했고요. 14번째 항은 여기 14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1 나오죠? 맞죠? 따라서 이것들의 합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총항은 14개고요. 첫 번째 항 66이고 마지막 1. 계산하면 7 곱하기 67이죠. 420에다가 49. 469.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4번입니다. 됐나요? 6번 봅니다. 자, 6번. 두 숫자가 있는데, 이 두 숫자 사이에, 두 숫자 사이에, 로그를 끼고 있는 어떠한 이제 항을 집어넣는데 N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합이 63이랍니다.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얘는 1이에요. 그리고 얘는 256은요. 2의 8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는 8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로 따진다면 이 전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가 될 거고요. 맞나요? 이 전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죠. 중간에 N개를 집어넣었으니까 양쪽 2개 앞에서 N 플러스 2개니까 등차수열이죠. 이것도.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돼요?
2분의 전체 개수는 n 플러스 2고요.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마지막 항은 8입니다. 이거요.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다? 63이란 말이고, 얘가 9니까 약분하면 7 되고요. 양변이 2 곱하면 14. n 플러스 2는 14다. 따라서 n은 얼마다? 12다. 이렇게 돼버리죠. 됐나요? 정리됐어요?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요 안에 12개인 거 내가 알아냈다고요. 맞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얼만데? 1이고 14번째 항이죠. 얘가 14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3d인데 이게 지금 얼마다? 8이라는 거잖아. 맞나요? 이게 중간에가 12개가 됐으니까 실제로 이게 14개가 돼버린 거고, 그래서 마지막 번째 항은 이건 14번째 항이에요. 그래서 14번째 항은 a 플러스 13d로 넣을 수 있고 얘는 8이다. 근데 아까 a가 1이었거든요. 넘어가면 13d는 7이니까 D값은 자동 13분의 7이 나옵니다. 자, D가 13분의 7이니까 이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얘는 어떻게 돼요? 13분의 7을 계속 더하면 되죠. 이게 13분의 13이니까 얘는 13분의 20, 얘는 13분의 27, 얘는 13분의 34,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야. 일반항은 내가 안 적었지만. 됐나요? 이해됩니까? 13분의 7을 계속 더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원한 거는 A1하고 A3의 값이에요. 자, 그럼 A1을 보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했던 밑을 2로 하는 로그 A1이 얼마다? 13분의 20이니까 따라서 A1의 값은 2의 13분의 20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밑을 2로 하는 로그 A3는 13분의 얘죠? 34고 따라서 여기 나오는 A3는 2의 13분의 34제곱이다. 됐나요? 그럼 얘들 둘이 나누라 했죠. 그러면 A3 나누기 A1. 아유, 역시. 나누기 A1은 2에 13분의 34 빼기 13분의 20하고 똑같고, 얘는 13분의 14제곱이죠. 맞나요? 근데 쟤는 지금 4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4니까 위에서 2 하나 줘버리면 4. 13분의 7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에서 두 마리를 더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20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7번. 두 집합 ABC가 두 집합 AB가 있고 C는 A와 B의 공통인 집합이네요. 그때 걔들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래. 뭐든 수열은 규칙을 찾는 게 먼저입니다. 첫 번째 A집합의 원소를 내가 쭉 적어볼게요. N은 자연수라 했으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이게 공차가 4기 때문에 계속 4씩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4로 하면 13이고 4로 나오면 17이고 4로 나오면 21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거고, B라는 집합도 자 얘는 공차가 3이면서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초항이 5가 나오죠. 5, 공차는 3이니까 8, 또 11, 또 14, 또 17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고요.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 나오는 이 C라는 집합은 A교 집합 B하고 일치하고 A교 집합 B는 여기 나오는 이 5, 17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해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등차수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아 얘들은 공차가 초항이 5고 공차가 12구나 라는 걸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일반항 CN이라 할까요? 그냥 CN은 일반항 CN은 12n-7이에요. 그래야 1 집어넣으면 5가 나오거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100 이하까지 나올 수 있다 했어. 맞나요? 초항은 일단 5였고요 100 이하부터 정리되는 거니까 정리합시다. 얘가 10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가정하면 되죠. 그러면 몇 번째 항인지까지 나오니까 정리하면 12n은 107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n은 자 이게 9 곱하면 108이 되거든요. 맞죠? 그래 9는 곱하면 안 돼. 그러면 8점 얼마쯤 되겠네. 따라서 n의 최대값은 8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C1, C2에서 어디까지란 말이고 C8까지 C8? 하여튼 그래서 C1은 얼마 돼? C1은 5가 되고요. 8번째 항은 8 집어넣으면 되죠. 96에서 7 뺐으니까 얼마 돼? 89가 됩니까? 맞나요? 그 다음 번째 항은 넘어가 버린지 101로.
10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이거의 원소의 합이니까 똑같이 모하면 돼요. 8개 더합시다. 2분의 항의 개수는 8개고 첫 번째 항은 5고 마지막 항은 89입니다. 이거죠. 계산하면 4 곱하기 얘들 정리하면 94가 되고 376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 8번 봅니다. 등차 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 플러스 2 마이너스 sn은 8n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sn 플러스 2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sn 플러스 2는 첫 번째 더하기 두 번째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뭐 n 마이너스 1번째 더하기 n번째 더하기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맞지? 근데 이건 적는 게 아니죠. sn은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해서 n-1번째에서 n번째까지 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들 둘이 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이거 n 플러스 두 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 남아요. 그러면 지금 뺏는 거 정리하면 이게 지금 8n으로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얘를 또 일반항을 이용해서 정리시키면 얘는 a 플러스 n 플러스 1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nd가 되고 얘가 8n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 n은 얘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맞나요? 맞죠? 그러니까 n의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죠. n의 개수만 비교합시다. 이거 a 플러스 dn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dn은 8n이다 이거고 이거 n으로 묶어내면 2dn 더하기 2a 더하기 d는 8n이다 이렇게 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항등식 성질이죠. 얘가 n 앞에 개수가 8이니까 얘 100% 8 돼야 돼요. 그러면 d는 얼마구나 이거? 4구나. d 여기 4 집어넣어버리면 얘가 뭐가 돼야 돼? 0 돼야 돼. d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럼 얘가 0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구나. 따라서 일반항 a n은 뭐가 돼야 돼요? 공차가 4니까 4n.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 일반은 이렇게 돼버려요. 따라서 열 번째 항을 구하래요. 40에서 6 뺐으니까 답은 34가 되겠죠. 9번 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자, 일단 등비수열이라고 나왔어요. 등비수열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자,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곱한 거 구하래요.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곱한 거 일단 우리 자체로 잡을 때는 얘는 다섯 번째 항이고 얘는 세 번째 항이잖아. 맞지? 맞나요? 요거 우리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A1은 일단 얼만데요? 2죠? 맞지? 이게 밑이 2니까요. A1은 2죠? 얘는요 빼기라고 나왔지만 우리는 뭘로 정리할 수 있어? 나누기로 정리할 수 있죠. 밑을 2로 가지는 A3, A5 이게 마이너스 2라는 말은 아 요걸로 통해서 알 수 있다. 세 번째 항 분의 다섯 번째 항 하면 얘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인 4분의 1 나온다는 거죠. 맞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다섯 번째 항하고 세 번째 항 나눠버려서 4분의 1 나온다 했지만 이 식 조금만 더 정리하면 다섯 번째 항은요 AR의 4제곱이고 이 등비수열이니까요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이에요. 이거 정리하면 R제곱 나오거든. 이게 지금 4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값도 2분의 1로 나와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초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인 일반항이에요. AN은 초항이 2고요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이거고 여기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A1은 얼마 돼? 2 되고요 세 번째 항은 여기 3 집어넣으면 이게 4분의 1 되죠? 2분의 1 되겠네요. 문제에서 두 개 곱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되겠나요? 그 다음 10번 뭐 또 등비수열이다. 등비수열이고 첫째 항이 둘 다 1이래요. 그러면 둘 다 뭐 A1, B1 잡을 거 없이 둘 다 A로 잡아놓고 그 값을 우리는 1이라고 보면 되죠. 자 얘는 봅시다. 얘는 A 곱하기 적어놓고 합시다. A 곱하기 R의 제곱이죠. R1이라고 합시다. 수열이 두 개니까요. A 곱하기 R1의 제곱은
4 곱하기 AR1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A가 지금 1이니까 A는 속어돼요. 그리고 R이 어차피 0은 아닐 거 아니야. R도 1은 아닐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약분돼버리면 R은 4가 돼버리죠. 이거 뭐 계산 안 해도 되죠. R1이 4가 되는 거 맞죠? R1의 제곱 뭐 모르겠으면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4의 n-1 제곱이야.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정리합니다. 두 번째 항은요, 얘는 a 곱하기 r2 이렇게 합시다. 맞죠? 는 2 곱하기 a 곱하기 r2의 뭐 제곱이죠. 세 번째 항이니까. 그럼 얘도 정리하면 A는 어차피 날라갈 거고 둘 다 1이라서 어차피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R 하나 여기 R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R R 날라가죠. 그러면 R은 2분의 1이 돼요. 당연히 R2 두 번째 항 맞나요? 그러면 BN이라는 거는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됐나요? 근데 이거 열 번째 항끼리 곱하래요. 그러면 열 번째 항은요, 얘는 4의 9제곱이고 B의 열 번째 항 은 2분의 1의 9제곱이죠. 자, 요거는 2의 18제곱이고 얘는 2분의 1의 9제곱이죠. 지금 문제 속에 곱하라 했으니까 약분하고 나봤자 뭐만 남아요? 2의 9제곱만 남고 K값은 9가 되겠죠. 됐나요? 11번 봅니다. 11번 세수는 등차수열을 이루고 세수가 밑도 등비수열을 이루는데,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맞죠? 똑같이 해봅시다. 등차수열을 이룬다 했으니까 중간에 거 두 배 하면 여기에 2 곱하면 그냥 2에 A제곱 되죠. 등차중앙 씁니다. 양쪽 두 개 곱한 거랑 같습니다. 아, 더한 거랑 같습니다. 두 번째 거는 여기에 두 번 곱하니까 3의 2B제곱은 양쪽 두 개 곱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제 뭐 하자? A하고 B 곱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뭘로 가겠다? A를 내려야 되죠. 그럼 여기는 2가 없어져야 돼. 이거 2 없어지려면 양변에 밑을 2로 로그로 깔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A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27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얘도 내가 9의 B제곱으로 합시다. 아니 3의 2B제곱 갑시다 그냥. 그러면 얘는 2B는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16이 됩니다. 맞나요? 근데 자 보면 알겠지만 16은 2의 몇 제곱이에요? 4제곱. 2의 4제곱은 그 밖으로 내보낼 수 있어 없어? 자 그러면 2b는 4 곱하기 밑을 3으로 하는 로그 2고요. 양비는 2 약분하고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요? 2 로그 2죠. a도 빼냅시다. 빼낼 거는 a는 3 로그 밑을 2로 가지고 또 이 진수는 3이겠네. 맞나요? AB 곱하라 했기 때문에 AB 곱하면요 앞에 있는 숫자는 6,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놈과 여기 나오는 이놈은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역수관계거든. 두 개 곱하면 1 돼버립니다. 답은 6이죠. 그 다음 12번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어요.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 돼 있는데, 자,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뺀 값이 6이라고 돼 있죠. 자, 등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s4 빼기 s2라는 거는요, 자, r-1분의 a의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을 빼기 r-1의 a의 r의 제곱 빼기 1. 이거 했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6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내가 이거 묶어낼 수 있죠. R-1에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버리면 이쪽에는 R의 제곱 플러스 1 남고 뒤쪽에는 마이너스 1 남죠. 이게 6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 얘는 R-1에 A의 R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R제곱 한 케이스다 이거죠. 자, 두 번째 것도 해봅시다. 여섯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거 빼래요. 바로 연립해도 됐겠는데. 뭐 일단 그냥 해봅시다. 똑같이 정리하면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빼기 R-1의 A의 R의 4,
제곱 마이너스 1 했는 게 24다.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r의 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통분하면요. r-1에 잘 보세요. 쌤 바로 합니다. r의 제곱 마이너스 1 묶어냈고요. 그럼 이쪽에 뭐만 남냐면 r4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1 남아요. 이쪽에는요. r제곱 플러스 1 남는데 빼기니까 이렇게 남네요. 이게 24다. 그럼 얘들 둘이 비교하는 거죠. 맞죠? 얘들 둘이 비교합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정리하자. 요게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내려가면 r-1에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는 r제곱분의 6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요게 지금 r제곱분의 6이라고 돼버리잖아. 맞나요? 그럼 다시 바꿀게요. 식 두 개 연립한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r제곱분의 6이고 이거는 r4제곱,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집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r4제곱이 24라는 말이고 r의 제곱이 얼마다? 요거 약분하면 r제곱인데 양분 6 나누면 4죠. r값 2네. 맞나요? 됐나요? 여기까지 뭐 갈 필요도 없었어요. 실제로. 됩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면 r이 2면 초항은 얼마예요? 뭐 갈 필요도 없겠다. 저거 한번 해보고 합시다. 구해야 되면 하고. S7-S1이죠. S7은 얼만데요? R-1에 A에 R에 7제곱 마이너스 1 빼기 S1은 그냥 A1이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A 구하긴 구해야 되겠다. 자 일단 A부터 구합시다. R 20원 하면 A 얼마 나오노? 어디서 구하지? 어디 구하는 게 빠를까요? 이게 제일 빠르나? 자 R 20원 하면 얼만데 이거? 3이가? 요거는 1입니다. 생략합시다. 요거 4죠? 맞나요? 요거 2분의 3이죠? 양변에 3 나누면 2분의 1 된다. 맞지? 그래서 A는 2분의 1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이다. 쌤 식 안 적었지만. 됐어요? 그럼 끝났네요. 지금 이거 정리합시다. R-1은 1. 생략 가능하죠? 맞죠? A는 2분의 1이었고요. R이 2였어요. 그럼 2의 7제곱. 빼기 1에 빼기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에, 자, 요거 정리하면, 128 빼기 1이니까 127이가. 맞나요? 그럼 2분의 126 나옵니까? 63. 됐어요? 되겠나요? 쌤은 원래 애초에는 이렇게는 안 풀었지만, 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하면 되죠. 원래 이거 풀 때, 쌤은 지금 등비수를 합으로 지금 너한테 정리해줬는데 내가 그냥 문제를 원래 그냥 보고 풀어버리니까 이거 쌤이 원래 책 교재 나왔을 때 처음 풀었을 때는 이거를 빼서 아까 우리 기억납니까? SM 플러스 2에서 SM 빼면 AM 플러스 2랑 AM 플러스 1이 남는다 하는 기억나요? 아까 내가 쭉 적어주고 적지 마라 하면서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S4에서 S2 빼면 A4 플러스 A3가 남아요. 그렇게 풀면 돼요. 맞지? 이거 쌤이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마 풀이는 그걸로 나왔을 거예요. 이게 지금 더 복잡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요? 내가 지금 풀다가 보니까 쌤이 문제 접근을 잘못했다 싶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A 네 번째 항 더하기 A 세 번째 항은 6입니다. 이 말이라고요. A 여섯 번째 항 더하기 A 다섯 번째 항은 24입니다.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AR의 뭐 3제곱 더하기 AR의 제곱은 6이고 얘는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4제곱은 24다. 이거 두 개 인수분해해서 공통 부분 정리해서 풀면 이 식이 이렇게 길게 안 나오겠죠. 맞지? 이게 더 편할 거다 이 말이야. 쌤 요거는 풀이가 잘못 푼 건 아니지만 조금 원래 S가 나오면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합공식이 나오면요 이렇게 인수분해돼서 정리되고 이런 게 나와요. 쌤이 그건 줄 알고 지금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뭐 끝까지 그냥 풀긴 풀었지만 저걸로 푸는 게 더 낫지 싶다. 알겠지?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 쌤한테 다시 얘기해 주면 돼요. 13번 더 봅시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하는데 자 문제에서 S1이 1이란 말은 자동으로 이거는 A가 얼마다? 1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S8은 뭔 말인데요? A에 8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는 4 곱하기 바로 합니다. 이제 이건 다 이 정도 되면 애들 암산도 하거든요. 이거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쪽이 날릴 거 나 날리고 나면 좌변에 남는 건 A 4제곱 플러스 1만 남고 우변은 4만 남습니다. 약분한 거죠 그냥. 맞죠? 그러니까 R의 4제곱 자체가 얼마 된다 이거? 3 낸다. 더 이상 풀지 마세요. 맞죠? 이제 뭐 하래? 문제에서 지금 문제에서 AK 값이 정수가 된다 했잖아. 맞아요? 그러면 생각해봐. 초항은 1인데 계속 R을 곱해 나갈 건데 맞나? R은 최소 몇 번은 곱해야? 네 번은 곱해야 정수가 튀어나온다고요. 이해됩니까?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뭔데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항 정수입니까? 두 번째 항은요? 안 되죠. 세 번째 항은요? 네 번째 항은? 안 돼요. 왜냐하면 R은 네 번 곱하면 3 곱한 거와 같다거든. 그러면 R 한 번 곱했고, 두 번 곱했고, 세 번 곱했고, 네 번 곱했으니까 몇 번째 항이야? 다섯 번째 항은 다시 뭐가 돼요? 정수가 돼요. 이게 3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 R 몇 번 곱해야 돼? 네 번 곱해야 돼. 그러면 수열에 있는 요 수열 항 번호만 따라가면 1, 5, 그 다음에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50 이하까지 간다고요.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금 뭔데 4의 배수에서 1당 케이스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어디까지 나오겠어요? 49까지 나오겠죠. 맞지? 얘들 다 더하래요. 자, 더하는 거 헷갈리면 이 개수가 안 보이죠 지금? 개수가 안 보이면 뭐 하면 돼요? 일반은 구하면 되죠. 이게 등차수열입니다. 맞죠? 요거 일반은 구합시다. 요거 일반항은 뭔데요? 그 공차가 얼마야? 4죠. 4의 마이너스 3이죠. 맞나? 그럼 얘가 지금 뭐란 말이야? 첫 번째 항이면 얘는 몇 번째 항인데? 52에서 3 빼면 되나? 52나 올라가면 4 곱하기 13입니까? 얘는 13번째 항이야. 맞나? 저 A랑 이거는 다른 겁니다. 쌤이 요거에 대한 수열을 따로 만든 거니까. 맞지? 그럼 그거 다 했죠, 이제. 2분의 총 몇 개 있고요? 13개 있고, 1부터 49까지. 맞나? 제일 처음 1이었고, 마지막이 49니까. 더 하는 거래요. 됐나요? 그러면 이거 52가? 그럼 13 곱하기 25 됩니까, 이거? 맞죠? 250 더하기 75네요. 325인가요? 뭐, 그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 14번 봅니다. 레벨 2가 여긴 맞네, 문제가. 자, 14번 볼게요. 함수 y는 밑을 2로 가지는 로그 x의 그래프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래요. 자, 그럼 일단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알고 있는 사람도 바로 좋겠지만, 여기에서, 맞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여기 1 늘어납니다. 그리고 y는 x 대칭 이동한다 했으니까 xy 위치 바꾸면 되죠. 맞나요? xy 위치 바꾸면 어떻게 돼요? x는 밑을 2로 하는 로그 x인데, 로그 y로 나오겠죠 이제. 근데 1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x-1은 이렇게 됩니까? xy 위치 바꾼 겁니다. 1은 그냥 이항 해버렸고 결론적으로 지금 뭐예요? 이거 지금 뭐 해야 돼? 2에 x-1 이게 지금 밑이잖아. 밑에 진수하면 뭐가 나온다 이거? y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이 fx가 결론적으로 지수함수고 2에 x-1제곱이란 거죠. 맞나요? 자, 이때 이게 일치하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여섯 번째 항, 지금 등차수열입니다.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되고요. 4 곱하기,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되고요. 정리하면 요거 4a, 요거 a 넘어오면 3a죠. 요거 4d 넘어가면 d 됩니다. d가 3a야. 됩니까? 됩니까? 그러면 초항 자체는 얼만데요? 등차수열 an이잖아. 첫 번째 항은 얼만데? 그냥 a죠. 두 번째 항은요, D를 더하라고 했는데, 그 D가 지금 얼마야? 3A니까 4A가 되겠죠? 세 번째 항은 뭐가 돼야 돼요? 또 3A 더하면 7A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지금 형태가?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됐어요? 정리되나?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 첫째 항이 1이네. 그럼 1, 이거 3이니까 1, 4, 7, 1 가나? 그럼 얘 일반항 뭔데요? 그냥 끝났나 이제? 3N
마이너스 2 됩니까? 맞죠? 이제 뭐 하래요? 문제에서 하나씩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자,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얼마? 1 집어넣으면 뭐 넣어요? FA1은 0입니까? 맞죠? 수열이니까 2의 0제곱으로 갑시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집어넣으면 4죠? 4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 2의 3제곱 되나? 맞나? 잘 보세요. 세 번째 거 집어넣으면 7이죠? 7 여기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의 6제곱 되나? 그 다음 당연히 뭐 되겠어요? 9제곱 나오겠죠. 그럼 얘는 저항 1이고 공비가 얼마다 이거? 8인 거죠. 이거 8이고 6이 64잖아. 이해됩니까? 끝났네. 얘 몇 번? 10번까지 가라 이 말이가. 10 집어넣으면 뭔가 나오겠지. 근데 우리는 이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뭘 구하는 문제니까 더한값만 구하는 거니까. 합구하라는 거잖아. S10은요 R-1에 지금 R이 얼만데? 8이죠. 8-1에 초항 얼만데? 1. 1이죠. 맞나요? 1에 뭐?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까? 그러면 7분의 1 나오나? 네. 그 다음 얘는요 2의 3제곱이니까 2의 30제곱이가? 네. 빼기 1이네요. 더해서 계산 못하죠 이거는. 답은 4번이겠네요. 됐나요? 그 다음 이게 뭐 저 레벨 2 마지막인가요? 자, 1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세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비교하니까 20% 증가한 거래요. 20% 증가한 거면 얼마로 곱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요? 100분의 120이죠. 20% 증가했는데요. 100분의 20 해버리면요 5분의 1만큼 줄어들 봅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얼마 곱해라? 5분의 6을 곱해라. 이미 끝나버렸잖아. 이게 등비수열이라며. 공비가 얼만데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5분의 6인 거죠. 맞나요? 다 했네요. AK는요, AK라는 거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일 거고 k-1제곱일 거고 4a1이라는 거는 4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죠. 맞지? 근데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며. 그럼 양쪽에는 a 날라가고요.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5분의 6의 k-1제곱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하는 k값 찾아내라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이거 숫자 계산하려고 할까 힘들거든. 그래서 로그 쓰라고 나왔네요. 얘 1.2죠? 다시 바꿀게요. 1.2에 k-1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고 상향 로그 쓰라 했기 때문에 내가 양변에 상향 로그 시켜버립니다. 그럼 얘는 k-1 앞에 나가죠? 맞나요? 그리고 로그 1.2가 되고요. 얘는 로그 4가 되겠네. 로그 1.2는 문제에서 0.08 되어 있어요. K-1 곱하기 0.08. 자, 로그 4는 2로그 2니까 0.6이죠. 맞나요? 그럼 이제 뭐 그냥 계산만 한 거죠, 이제. K-1은 뭐보다? 8분의 60보다 크거나 같다. 맞나요? 8분의 60은 4로 약분하면 2분의 15입니까? 맞나? 그러면 K는 뭐보다? 이게 지금 7.5잖아. 맞아요? 8.5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문제에서 만족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부터예요? 9부터겠죠, 9. 됐나요?